장일범의 K-Classic World.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K-Classic World입니다. 자, 요즘에 K-Classic이 세계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임윤찬 군이 또 우승을 차지하면서 더욱더 한국 클래식의 또 젊은이들, 이 청소년, 청년들의 이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아니 한국이 왜 이렇게 클래식을 잘하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답이 또 오늘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지연 양에 이어서 또 오늘은 정말 우리의 아주 가장 어린 실연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로 6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숭의 초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첼리스트 우리 김하은 양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예쁜 살구 핑크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 옷은 어떻게 직접 골랐을까요? 제가 하는 곡들이랑 잘 어울리는 옷을 찾고 있었는데 네. 이 옷이 마침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고르게 되었어요. 아, 좋아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부끄러운 거는 또 이 청소년기에 너무나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제 더 자기 주장도 강해지고 또 역할도 아주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은 양,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연습하느라 일찍 조퇴하는 날도 많고 아예 안 가는 날도 많은데 네.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요. 놀아요? 그러면 음악 연습은 얼마나 해요? 보통 평균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6시간. 굉장히 많이 연습하네요. 그럼 요새 그 연습하는 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어요? 입시곡이 나와가지고 룸베르크랑 포퍼 에티듀를 하고 있고 그 외 스케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원에 갈 건가요? 네. 예원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 또 아주 열심히 요즘 연습하고 있는 김하은 양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CPBC 평화방송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도 출연했잖아요. 네. 그때 처음으로 방송에 나온 거 아니었어요, 혹시? 네, 맞아요. 어땠어요, 기분이? 되게 연주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고 마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친구들이 칭찬 많이 해줬어요? 네. 뭐라고 해요? 너의 선생님 앞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애기같이 말하냐고 놀렸어요. 진짜? 원래는 안 그래요? 원래도 이렇게 말해.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앞으로 또 하은 양이 이제 많은 연주를 또 하게 되고 들려줄 텐데 오늘 처음으로 하은 양을 소개하는 그런 곡이 궁금해요.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가요? 카사도 하고 멘델스존. 그럼 그 중에서 파블로 에라스 카사도의 곡을 먼저 들려주겠네요. 이분이 스페인 분인데 스페인이란 나라 가보나요? 아니에요. 아직 안 가봤어요? 네. 굉장히 또 정열의 나라, 그리고 또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또 레퀴에브로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은 양? 그냥 귓속말 같아요. 귓속말. 맞아요. 사랑의 속삭임. 이렇게 귀로 나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 연주를 들려줄 건가요? 네. 하은 양이 생각하는 레퀴에브로스는 어떤 곡이에요? 되게 웅장하면서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네. 되게 그냥 멋있는 곡이라고. 그렇군요. 와, 그러면 우리 하은 양을 우리 정말 K-클래식의 미래로 우리가 함께 소개하면서 이 첫 곡 파블로 에라스 카사도의 레퀴에브로스, 사랑의 속삭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